우리가 보통 영어라 그러면 현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근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필요로 했고 영어의 광풍이 이미 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부터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영어 광풍 박광일 요원의 지캐스트 듣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에도 영어를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바로 지워드입니다. 지워드 나왔습니다. 예, 언제나 살아 이단호만 선생님은 대화가 솔솔 아는 척도 봐봐! 직접 활용을 채우고 품격이 올라갈 지워드 지금 나갑니다! 잠깐만. 왜요? 이거 있잖아요. 오늘 영어잖아요. 왜? 이거 영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 지금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단어만 알면 대화가 솔솔 아는 척도 팍팍을 영어로? Anytime, anywhere, if you only know this word, you can have a fluent conversation. So, go and satisfy your intellectual vanity and improve yourself. Here we go with the G word. 오늘 지캐스트는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지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었죠. 1882년에. 그런데 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상당히 복잡하게 이 조약을 체결해 갑니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파견됐던 정권대사 신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상대방이었던 미국 측의 정권대사는 슈펠트라고 하는 제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청나라 관리였던 막원충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통역. 그렇죠. 복잡하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관리가 얘기를 하면 중국 관리가 그걸 받아서 영어로 전달해요. 그러면은 슈펠트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받아서 또 한국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가 되어야 하는 그 사이 상황에서 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 조약은 모두 14개조 조약입니다. 그런데 12번째 조약 내용을 보면은요. 5년 후 양국 관민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 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건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서 판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때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두 나라가 직접 대화를 한 것이 아니니까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조선은 그 부랴부랴 그 바로 다음에 멜렌도르프를 통해가지고 통역관을 양성하는 동문학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양반 관리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유경공원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어는 조선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언어였던 것. 그때부터 영어의 광풍이 조선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조미수어 통상조약 이후에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네. 처음에 알파벳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희한한 생각을 가졌겠네요. 그 문헌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던 경상도 관찰사 이형원이라고 하는데요. 프라비던스호에 올라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마치 구름처럼 생긴 글자였더라. 구름처럼 생긴 네. 글자. 왜냐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필기체로 된 걸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인쇄체로 또박또박 써주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름이나 산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글 처음 봤을 때 아, 네. 쌤도 한글 봤을 때 네. 그랬겠다. 그 오락 아시죠? 테트리스. 예,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각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기억 내려가고 미음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테트리스네. 요즘에야 뭐 이제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교육이 있다고 쳐도 그때는 그럼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요? 사실은 이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선교사들. 오, 예, 맞아요. 네. 선교사들이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복 딱 입고 양반 분들이 헬로 김대감. 그렇지. 아이 파인 땡큐일세. 아니다. 1대1로 했으면 바로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집어주셨겠죠. What up, 김대감, yo, my man. Really? How's your day? 뭐, yeah.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은 한국 학생들이 대단히 우수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901년에 그 신오부 준페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반도라는 네. 책에서 봤는데,
조선 사람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그 뛰어남은 감히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손짓발짓 해가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했었어요. 이게 노우지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